실제로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인가요?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정지한 게 자연스럽다 그랬어요. 갈릴레오 이전까지 모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정지한 게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. 근데 거기서 문제는 다 그 본질을 보기 위한 다른 것들을 치우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. 마찰력이 있어서 그런데요. 갈릴레오가 도약을 했죠. 우주 공간에 나가서 떨어뜨리면은 걔는 등속으로 움직입니다. 근데 여기서 멈춘 거는 본질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이 아닌 걸 본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. 이 한 줄의 얘기에는 사실 이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. 갈릴레오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와, 너 정말 위대한 과학자라고 한 게 아니라 죽을 뻔했잖아요. 그렇죠? 죽을 뻔했어요. 화형시키려고 했어요. 지구가 돈다는 것을 설명하려면은 지구가 돈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반론은 성서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왜 우리가 도는데 모르냐는 거예요. 그렇죠? 마차를 타고 움직이면 내가 알잖아요. 지구가 돈다며.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. 보세요. 어딜 돌아요. 왜냐면 우리가 동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됩니다. 한 바퀴 더 나가야 되는데요. 그러니까 그걸 알지,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지구가 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. 자, 그래서 다 끝났어요. 자,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부가적인 내용들. 이거 한 줄이면 끝나는데 이걸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. 한 줄 더 나가 볼게요. 속도가 변합니다. 자연스럽지 않죠. 됐죠? 끝이에요. 자연스럽지 않습니다. 물론 근데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뭔가 말을 더 해야 되죠. 그게 이제 뉴턴이 하는 얘기입니다.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이유가 있어야 한다. 물론 여기에는 인과율이라는 가정이 필요한데요. 우주가 인과율을 따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과율을 따른다고 하면, 즉 결과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. 그 원인을 힘이라고 부르자. 그래서 운동 법칙은 속도의 변화를 기술합니다. F는 ma죠. 그래서 가속도를 일으키는 것을 힘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. 이게 운동, 그래서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. 가끔 학생들이 물어보죠. F는 ma가 왜 1법칙이 아니에요? 그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. 관성법칙이 1법칙이잖아요. 왜냐하면 1법칙이 더 중요하거든. 2법칙은 1법칙이 있으면 나와요. 등속이 자연스러우니까 등속이 아닌 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여기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어요. 힘이라는 용어가 나왔죠. 힘이 무엇일까? 자, 힘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두 개로 갑니다. 자, 우주에 하나가 있으면은 등속 직선 운동밖에 못 하는데요. 속도를 바꾸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. 그렇죠? 하나가 더 있으면 이제 다른 녀석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. 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계입니다. 관계예요. 두 물체, 두 질점 사이의 관계를 저희가 힘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우주에 딱 주어지면 그게 우주에서 운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고요. 두 개까지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두 개를 딱 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놀랍게도 몇 가지밖에 운동을 하지 않아요. 특별한 형태의 운동을. 그때 하는 운동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고등학교 전체 수학이 그걸 기술합니다.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수많은 함수들이 있어요. 특수함수들. 그렇죠? 그거 왜 배우는지 아세요? 왜 사인, 코사인?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거밖에 없는지 알죠? 그러니까 사인, 코사인, 로그, 지수함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것만 배운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특수함수가 한 200, 300까지 있어요. 사실 물리과 가면 다 배울 수 있어요. 근데 고등학교 때는 4개만 가르치죠.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F는 MA의 특별한 상태의 솔루션들이에요. 힘이 일정할 때 그때 2차 함수고요. 힘이 없을 때 1차 함수고요. 힘이 거리에 거리만의 함수, 그러니까 거리의 1차의 함수일 때 사인 코사인이고요. 사인 코사인의 허수 집어넣는 게 지수 함수고요. 지수 함수 역함수가 로그 함수예요. 그러니까 거기까지 풀 수 있는 거죠. F는 MA의 답들.